오늘 소개할 책은 아트 슈피겔만의 쥐입니다. 마우스. 네, 표지만 봐도 여기 나오는 쥐는 귀여운 미키 마우스가 아닌 게딱 느껴지죠? 네, 바로 유대인 홀로코스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수용소 분위기 내봤는데요. 여기 네. 수임번호 264. 사치로. 윤동주 수임번호였다 그래서, 네. 이거 모 중학교 추천 도서라 그래서 이 책이 딱 올려져 있길래 봤는데 이게 만화톤이 좀 어둡고 글씨도 많고 해서 이게 과연 재밌을까 해서 손이 안 갔는데 마루님이 강추하셔서 읽어봤는데 이거 웬걸요. 딱 펴고 끝까지 자세히 한번 못 보고 끝까지 못 바꾸고 끝까지 읽은 책입니다. 네. 우선 이 책은 1992년 만화책으로는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했고요. 2010년 미국에서는 발간 20주년을 기념하여 1, 2권을 묶어서 더 컴플릿 마우스를 발간했습니다. 만화책으로는 드물게 하드커버의 고급스러운 장정과 예술적인 표지 디자인으로 제작되었고요. 이 작품으로 그래픽 노블이라는 문화 장르가 새롭게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작가의 부모님이 ICU 비치 그 수용소에서 생존하신 이야기를 듣고 쓴 작품으로 장작 13년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과거 생존기와 현재 작가와 아버지의 그 갈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합법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 작품의 첫 번째 매력은, 아버지가 홀로코스트 당시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 모든 에피소드가 영화 한편 네, 찍는 한 편이요. 것처럼 스케일이 크고요. 폴란드의 게토 생활, 그 다음에 기차로 이동하는 장면 등등 영화 피아니스트 혹은 쉰들러 리스트가 떠오르면서 이 작품이 그런 영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또이 작품이 명작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매력은 이 사람이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써도 되나? 그래도 출판에서 남들이 다볼 텐데, 근데 자신의 아버지의 뭐 의심, 난타, 돈 떠오르는 모습을 다 그려내요. 그래서 또 아버지 얘기를 듣기 위해 찾아가지만 작가는 이런 아버지에게 진리뿐 애정이 1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서 살짝 모른 척해지고 싶을 정도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라고 마냥 피해자로만 그리지 않았다는 점이 이야기의 진실성을 더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게 서사를 위해 이야기가 짜진 게 아니라 경험담을 그렸기에 더욱 생생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오프닝부터 강렬합니다. 이 작가가 10살 때쯤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게 시합을 하다가 자신의 스케이트 끈이 끊어져요. 근데 친구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너가 꼴찌야 하고 막 가버려요. 그래서 작가 울면서 집에 돌아가 자기가 넘어졌는데 애들은 그냥 가버렸다고 아버지에게 얘기하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애들을 방 안에다 먹을 것도 없이 일주일만 가둬놓으면 그땐 친구란 게 뭔지 알게 될 거다. 가장 동물적인 상태에서 관계를 보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싹 섹스틴된 상태에서 보는 사람과 극한 상황에서 보는 사람은 다를 것 같아요. 작가는 학살의 생존자인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서 2년 만에 찾아갑니다. 자주 안 만나나 봐요. 네, 2년 만에. 생존자였던 어머니는 작가가 20살쯤 유서도 없이 자살하고 아버지는 재혼해서 살지만 새 아내에게 지나치게 인색하며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작가도 그런 아버지를 좋아할 리 없고요. 아버지의 이름은 블라텍. 당시 폴란드에서 억만장자 딸인 어머니 아냐와 아니야. 결혼했는데 몸이 약한 아냐가 약을 먹는데요. 그 약의 이름을 몰래 적어서 약사 친구한테 그녀의 상태를 알아볼 정도로 용의주도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사랑은 하지만 이 네. 상대가 안 좋다 하면은 결혼 안할 생각이었던 거죠. 이거 그 알아본 거는. 나쁜 남자. 1938년, 아직 전쟁 전에 블라텍은 아내가 아파서 체코로 같이 요양을 떠납니다. 기차에서 나치의 깃발을 처음 보고 경악합니다. 독일에서 유태인을 학살한다는 소문도 들리고요. 네, 그래도 그때만 해도 나치가 건자에 앉지 말아야 할 텐데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냐가 이제 병이 다 낫고 다시 폴란드로 돌아왔을 때는 유태인 혐오 시위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혐오는 뭐 폴란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한게 아니라 나치가 선동한 거죠. 그때 블라덱은 폴란드 군으로 또 징병되고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됩니다. 블라덱은 곧 독일군의 포로가 되고 혹한에 이불도 먹을 것도 없이 막사 안에서 지냈는데 주변 동료들은 막 동상 걸리고 고름에 이까지 끓어요. 이때 블라덱은 새도 얼어 죽는 추위에
혼자 찬물, 뭐 강수에 들어가 매일 목욕하고 체조하고 기도하며 기운을 잃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추위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러기 힘들잖아요. 정신력이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목포 뒤집어 쓰고 죽을라면 기다릴 것 같은데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때 수용소에서 노역자를 뽑는데 네. 지원합니다. 이게 죽음을 기다리는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선택하잖아요. 왼쪽에 설까 오른쪽에 설까 아니면 네. 맨 왼쪽에 설까 맨 오른쪽에 설까 아니면 내가 손 들까 말까 이런 상황에서 항상 그가 선택하는 쪽이 사는 쪽이었습니다. 네, 반대쪽은 죽는 쪽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가 그 지원으로 운 좋게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냐의 집안은 그때만 해도 엉망장작이어서 돈은 있었는데 유대인은 그때 벌써 쿠폰으로만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라 생활은 궁핍해요. 그래서 또 증명서 없이 길에 나갈 수도 없어요. 괜히 나갔다가 독일군한테 총살당하거나 수용소로 잡혀갔죠. 그리고 독일군이 막 집에 들어와서 막 좋네 막 이런 침대 같은 거 들고 가버려요. 막 이런 상황이 돌아와요. 네. 1942년 블라텍은 지정 게토 지역으로 강제 이주합니다. 네. 노동 능력이 없는 70세 이상의 70세 이상은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끌려갔고요. 점점 나치는 블라텍 가족을 조여왔고 작가의 형, 당시 5살이었던 큰아들을 안전한 곳에 맡겨보지만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에 그 형이 데리고 있던 친척이 본인도 그렇고 데리고 있던 아이들도 다 독약을 먹여서 자살을 네. 합니다. 네,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느니 그냥 독약 네. 먹고 죽자 해서 애들과 너무 끔찍했어요. 이때, 한편 블라텍 부부는 석탄 창고나 신발 공장, 헛간 같은 곳에서 벙커를 만들어서 숨어 지냅니다. 야, 아냐는 몇 번이나 그냥 죽겠다고 합니다. 이때 블라텍은 죽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하지만 살기 위해 싸워야 해. 라며 아내를 독려합니다. 이때가 가장 유대인들이 지처럼 살아갔던 것 같아요. 뭐, 지새끼처럼 숨어 살아했죠. 나치로부터 또 지새끼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만화를 지로 안 그리고 그냥 사람을 그렸어도 지 같은 생활을 했겠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래서 당시 폴란드 아이들은 뭐 어떻게 교육받은지 유대인은 세균 감염자라고 생각해서 유대인 지나가면 유대인이다! 막 하고 도망가고 막 돌 던지고 이랬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헝가리는 안전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 브로커들이 배신으로 네. 이제 바로 아내와 같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됩니다. 참혹한 그곳에서 블라텍은 영어를 할 줄 알고 눈썰미가 있어서 이를 금방금방 배우는 덕에 감독에게 특별 대우를 받으며 살아납니다. 한 번은 구두 공장에서 잠깐 일한 덕에 수선 일을 하기도 하는데 한 독일 장교가 너무나도 전문적인 수선을 원합니다. 할 줄 모르지만 일단 받아두고 본인이 먹던 먹을 거를 이렇게 좀 챙겨놨다가 진짜 구두 수선공에게 음식을 주고 그거를 고쳐달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은 저 못할 텐데 하는데 네. 이분의 센스는 검색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볼 때 지켜봐요. 다음번에는 내가 줄 빵을 더 적게 주려고 어떻게 수선하나 이거를 지켜보고 오고요. 그다음에 야나가 다른 여자 수용소에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먹을 거를 챙겨가지고 야나에게 전해주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사나이입니다. 해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본격적인 학살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보통 가스실이라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모습을 잘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작가는 그곳을 아버지의 증언으로 여기에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입구는 보통의 그 탈의실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그려놓고 샤워실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샤워실에서 가스가 나오죠. 거기서 거기 죽은 시체들을 승강기를 올려서 소각자로 옮기는 이런 구조를 그대로 그려놔서 네, 보게 됐어요. 나치는 전쟁이 끝나자 수용소 유대인들을 기차 화물칸에 넣고 문을 닫습니다. 한 칸에 200명 정도 실었는데요. 군수림과 압사로 그 중에 25명 정도만 살아남는데요. 준비가 철저한 블라텍은 여기서 혹시 몰라서 챙긴 담요를 그 고기 거는 고리 양쪽에 이렇게 걸어놓는데 네, 남들은 거기서 밑에서 뭐 그 배설도 거기서 하고 막 들었고 막 밟히고 그러는데 본인 혼자 거기에 담요 위에서 생활을 하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스웨덴에 건너가서 스위스로 건너가가지고 포로 교환으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스웨덴으로 건너가서 또 장사를 합니다. 장사로 크게 해서 이제 돈도 많이 벌었는데 거기서 또 이 글의 작가를 낳기도 하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 아버지의 생존기고 이제 작가가 그 이야기를 들어갈 때마다 이제 작가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기겁해요. 그래서 매일 자기 몸을 위해서 알약은 샜죠. 또 길거리에서 별 전화선 같은 거 다 주워오죠. 또
개봉한 시리얼 이렇게 뚜껑 벗었는데 조금 먹었는데 안 맛없다고 다시 이렇게 붙여갖고 마트 가서 환불 받죠. 그리고 새 아내랑 결혼했는데 돈 아까우니까 옷을 죽은 아내의 옷을 입으라고 막 하고 또 한 분은 당신이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엄청난 일을 겪어놓고서 흑인은 다 도둑이라고 이렇게 뭐지 히치하이킹 하는 흑인을 막 그 사람 태운다니까 아들 막 뭐라고 그러고 또 내린다 뭐 없어진 거 없냐고 막 이렇게 심한 인종차별까지 해요. 그래서 이때쯤 잠깐 아빠가 홀로코스트 후유증일까 뭐 생각하는데 같은 생존자였던 새어머니가 내 주변 생존자 중에 네 아버지 같은 사람 없다고 딱 얘기하죠. 네. 줄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시 6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 말고도 독일인 중에서도 장애인이었나 아니면 외국인들 인종이 다른 사람들 많이 거의 600만 명 정도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살아남기 어려웠을 텐데 진짜 여기 주인공 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 해요. 근데 저도 가끔 사는 게 너무 어렵다.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막 이런 나약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 이거 읽고 약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증상을 치료해주는 약을 먹은 것 같다. 뭐. 그래서 블라덱처럼 지새끼처럼 살아남으려고 제가 몸부림 쳐봤는지 그런 의지를 좀 갖고 있었는지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떠오르는 것 자체가 나약할 때 먹는 치료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나 책 파는 사람 같다 이거는. 근데 일시적인 거 아닌가? 아, 일시적이죠. 네. 작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남았는데 결국 그 자유로운 미국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작가에게도 그 사건이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서 어머니가 작가 자신을 살해해놓고 죽여 정신적으로 살해해놓고 죽여버려서 자신이 그 형벌을 이렇게 평생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홀로코스트 생존자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모 레비 이런 사람들 엄청 글 잘 써놓고 마지막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너무나 그 형벌 같은 삶을 살고 나서 자유로운 세상이 됐는데 왜 돌아가실까 생각됐지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의 가장 큰 메시지는 민족 우월주의, 지역 차별 같은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비인류적인 비극을 낳는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 역시 어떤 집단에 빠져 가해자일 때도 있고 피해자일 때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독일 사람이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난 그 히틀러 그다음에 그 정치 선동을 잘했던 괴벨스 그들의 말에 따라서 저도 막 이렇게 히틀러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뭐 약간 아리안족의 영광을 다시 찾겠다 이러면 그 말도 안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때는 그냥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게 이성적으로 생각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걸 믿기 위해서 그걸 믿으면서 히틀러를 추종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체면주의 이런 선동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저희가 정말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살지 말고 뭐 생각 좀 하고 살라고 경각심을 주는 작품 같습니다. 네. 요즘도 사실 미디어에서 이렇게 어떤 메시지가 옳기 때문이 아니고 그 메시지를 믿기 위해서 계속 방송하시는 분도 있고 계속 그 고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참 다 그렇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작가는 그 만화는 연극보다 유연하고 네, 영화보다 심오하다고 했습니다. 홀로코스트 만화를 통해 가장 그 생생하게 그 경험을 이렇게 그려줬는데요. 만화라서 그런지 어느 장면을 봐도 정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네, 처음에 여기 스토리만 보이고 두 번째 보니까 배경이 있었고 뭐 또 보니까 저기 저런 구조가 돼 있는 막 되게 잘 알았어요. 피바다에 있는 그 쥐 두 마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1독을 권합니다. 그리고요, 이거 소장 가치도 있습니다. 이 장면들, 이런 멋있죠. 이 어두운 분위기. 네, 오늘 마우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